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녀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3층으로 가볼 건데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간인데요. 제1급 위험구역 뭐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는 나중에 가보는 걸 하고 오늘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들어오자마자 누가 또 하나 죽고 있어. SCP-023 왜 익숙하죠 얘는? SCP-023 검은 막연. 저번 PC버전에서 한번 만나본 적 있었죠? 등급은 유클리드, 이름 검은 막연입니다. 이 SCP와 눈을 마주 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 중 하나가 시선을 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되는 SCP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쳐다 한번 봐볼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검막연을 쳐다봤다고 떴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저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죽는 거 맞아? 어우! 뭔데? 미친 놈이네? 치고 다가냐? 기분 나쁘게. 잠깐만. 죽는다는 게 내가 물어뜯겨서 죽는다는 얘기였어? 이게 뭐 쳐다보면은 물어뜯겨서 죽는다는 얘기였나요? 자, 그러면 다음 SCP 파울 한번 만나러 가보죠. 여기 또 바닥 상태가 왜 이래 이거. SCP-073? 자, SCP-073 소환해볼게요. 얘는 팔이 약간 기계팔로 되어있는 것 같고 얘가 지나가는 길이 흙으로 바뀌는데요, 잔디가? 황폐화가 됩니다. 073 이름 카인이고요, 등급 유클리드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흙으로 황폐화되는 이유, 얘 존재 자체가요 흙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반경 20m 내 모든 흙에서 자란 생명체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걸은 땅은 2주 만에 황무지가 되고요, 영구적으로 생명을 키울 수가 없다. 그냥 아예 그냥 땅 자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나쁜 애냐? 아니래요. 대체로 공손하고 대화를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말투 자체가 기계적이고 뭔가 사이보그 같아,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근데 076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얘는 이름이 아벨이었잖아요. 얘랑 소환을 해볼까? 둘이 적대 관계가 맞나 보네. 일단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치고받고 싸웁니다. 오우씨. 자, 근데 073은 073에게 가해진 손상을 공격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맞네 맞네. 얘가 치면은 데미지가 동시에 들어가. 이러면은 아벨은 그냥 맷집이 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그냥 고기방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정원이 있는 집에 데려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대참사납니다. 집주인 바로 오열각이에요. 야, 여기 빨리 들어가고 싶다. 자, 다음 SCP 보죠. 뭔데? 넌 누구야? 올 곳이 왔습니다. 대표 SCP 중 하나인 096 토싱 부끄럼쟁이. 야, 얘도 겁나 무서운 애 중 하나인데 부끄럼쟁이 한번 소환해볼까요? 우와, PC 때보다 훨씬 뭐랄까 움직임도 그렇고 디테일하다. 일단 얼굴을 숨겼습니다. 자,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피부는 색소가 거의 없고 체모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평상시에는 일단 굉장히 온순합니다. 일단 쳐다만 보지 않으면은 딱히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SCP인데 부끄럼쟁이란 닉값답게 쳐다보는 순간 진짜 괴로워 어쩔 줄 몰라요. 사진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실제로 보던 간에 자기를 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물어 뜯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D클래스로 한번 쳐다보게 할까? 야, 쳐다봤나? 냠냠냠. 엄마, 여기 네 친구들 많다잉? 뭐지? 에잇?
지금 D클래스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쳐다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 얘는 좀 무서운데. 한번 볼게요. 야! 야 일어나. 아씨 이게 쳐다봐도 되는 거 맞냐? 화났다 잠깐만 빨리 오오오 됐어 어 저는 이제 안심이에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야 아니 야 야! 아니 얘 뭐해? 큰일 났다. 고장 났어 이 자식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SCP-096 정리 실패. 탈출했습니다. 이야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끄러워서야 제가 오늘 이 SCP-096 강제 인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여기 한가운데다가 관심 그 자체. 야 어떻게 되냐 대탈출 각이냐? 뭐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탈출할까 싶어가지고 기반함까지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기반함 있고 나발 있고 그냥 통째로 다 씹고 나가버렸어. 너 먹방 유튜브 하면 잘하겠다 야. 야 여기는 과연 어떤 SCP가 격리가 되어 있길래 이렇게 누가 봐도 위험한 표시로 잔뜩 칠해져 있을까요? 접근금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뭐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뭔데? 아 미지의 공간을 지금 워프가 됐는데 거기에 또 미지의 SCP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SCP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SCP 무려 SCP-001입니다 비비비비 이하의 파인들은 관리자명으로 최고 비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주의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승인받지 않는 모든 인원은 랭포드 민적 살해인자에 의해 제거됩니다. 경고했습니다. 올바른 예방접종 없이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즉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민적 살해인자 활성화 계속해서 생체 신호방인 안전장치 제거 승인된 조합을 사용합니다. 자, 이 녀석의 이름 SCP-001 중에서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본 대상은 공격성 및 위험한 행동을 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모르겠어요. 아마 최고 기밀이니까 유클리드 이상 등급 아닐까요? 자, 이 프로토타입은 연령 불명, 갈색 피부, 체모 없음.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느 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괴해요. 인간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뭐 기계도 아니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저 이 안에 보면 약간 눈 같은 게 있나 봐요. 무시무시한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방사능을 내뿜는다고요? 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단위의 극소 특이점을 생성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이점을 말이죠. 순간이동 및 방어수단으로 이용을 한대요. 근데 특이점이 발생된 곳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된다고 해요. 와... 야 이거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이거 많은 그 요원들을 살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들한테 반응할 것 같거든요. 온다 야 디클래스 잡아먹힌다잉. 잠깐 특이점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자 특이점이란 게 과연 뭘까요? 가드들을 좀 소환을 해볼게요. 자 와 근데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좀 기괴하게 생긴 SCP가 이것저것 잡아먹는 느낌인데 아... 이거 이런 정도면 실망스러운데요? 딱히 뭐... 특이점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뭐야?
뭐야? 뭐가 바뀌었는데? 얘 왜 이래? 야, 블랙홀을 만드는구나. 야, 개사기인데? 얘가 말한 특이점이 이건가 보네. 와, 순식간에 싹 다 빨려가는 거 보셨어요? 깔끔해졌어. 아, 야, 여기다가 한가운데다가 그 뭐냐, 특이점 발생시키면은 장관이겠는데요? 그냥 다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야, 빨리 좀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지금 당장, right now. 프로토타입 특이점 발동. 헐. 헐. 대박. 야, 나도 빨려 들어가냐, 그러면 이거? 001 엄청난 위력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채널 버튼은 다음 SCP 재단으로 또 찾아뵐게요. 이 진공청소기 감사잉. 다음 여러분도 휴방.